내 연기는 지금 가짜다. 진짜를 표현해라. 네, 네. 와.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. 사실 배우로서 임시완 씨에게 어떤 변곡점이 된 장면은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. 아,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 씬도 제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혼이 많이 나면서 찍었어요. 아, 송강호 씨한테 좀 혼이 났었어요? 네, 네, 네. 왜요? 발산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주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를 발산해라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혼나니까 저도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이끌어서 주르륵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. 야, 기두야. 내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. 네. 형사님들한테도 맨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. 난 진짜로 잘못했습니다. 내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. 앞으로 잘하겠습니다. 진짜 잘하겠습니다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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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송강호 씨한테 찍으면서 엄청 혼난 게 내 연기는 지금 가짜다. 진짜를 표현해라. 네, 네. 와.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. 저는 아직까지 송강호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떠세요? 현장에서나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.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어떤 자리예요? 대단한 대선배님.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셨고. 야. 그리고 은연중에 만나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송강호 선배님 너 진짜 칭찬 너무 많이. 그러니까. 아. 너무 많이 해주셨다. 그러니까. 네. 다만 단둘이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. 네, 그러면요.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. 얘기를 안 해요? 그냥 자주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니까 익숙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. 뭐 이게 또 적응하면 또 그게 편할 수 있어요. 네. 적응하면 그게 편하잖아요. 네.